반 정윤규입니다. 앞으로 하이틴 시코리아 기자단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재고등학교 3학년 11반 서유빈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신고등학교 1학년 김미정이고, 저는 여의도 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채은이고요. 앞으로 재밌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영신고등학교 1학년 김아름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외고 2학년 김지혜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외고에서 온 2학년 변미령이고요. 제가 학생기자단으로 학교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더 많은 활동을 더 많은 친구들과 하고 싶습니다. 네, 변미령 기자님께서 기자단 대표가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기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고교 기자단에 선발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기자단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을 대표하는 기자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양질의 기사 작성할 것을 성사합니다. 2017년 3월 10일 제4기 기자단 대표 변미령. 이번에는 기자단 임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선 고교 기자단의 주요 활동 내용인데요. 교육, 정치, 사회, 경제 등 원하는 카테고리의 일반 기사를 작성하셔도 되시고요. 생활, 패션, 뷰티, 건강 등 펀 앤 라이프라는 기사를 작성하셔서 월 1회 택 1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별 캠퍼스 탐방인데요. 지역별로 이제 조를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기자단은 3월 말까지 추가 모집 중에 있고, 또 추가 모집이 끝난 후에 지역별 조를 발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활동은 SNS에 공유하는 활동인데요.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그 활동 보고서에 URL을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기자단 메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프로필 사진 변경하기와 기사 작성하기, 활동 보고서 등의 이제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항목을 이제 하시면 되시는데, 저희 기자님들 중에서 기자단을 신청하실 때 한글 파일만 작성하고 홈페이지에는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는 기자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홈페이지에만 지원서를 작성하고 기자님들 그 한글 파일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프로필 사진 변경하기를 들어가가지고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원서 수정을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수정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작성하는 방법은 마이페이지에서 기사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고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승인 후 노출이 되게 됩니다. 활동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몇 월 활동 보고서, 고교 기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써주시고 활동 연월을 체크한 뒤 중간 저장 혹은 제출을 해주시고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되시고요. 중간 저장일 상태에서는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 제출을 하시면 이제 수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기자단 기사 승인 기준이에요. 이제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기사는 승인이 안 되고 그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소정의 상품이 지급이 되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숙지해야 될 부분인데요. 내용은 500자 이상이고 나눔 고디 글씨체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11포인트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사진 한 매를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찍은 사진을 넣어주셔도 되고 어디서 가져온 사진을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출처를 꼭 밝혀주셔야 되시고요. 또 기존 기사를 또 참고하실 경우에도 그 기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출처를 꼭 밝혀주시고 대신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는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시고 자기 의견을 넣는다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본인만의 기사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십니다. 자, 하나, 오. 자, 지금 이제 살짝 뒤에, 뒤에, 오케이. 자, 한번 무슨 연습, 무슨 연습 한번 해봐.